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신더리 윌리엄 인사드립니다. 헤이든이고요. 아, 자, 오늘 진짜. 날짜. 자, 지금 보시면 2023년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야, 진짜 5월달이 공사가 다 망하셔가지고 네. 바빠서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참 오랫동안 우리 촬영을 못했는데 진짜 5월 처음이죠? 네, 5월 부득이 또 5월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머신 위클리 5월 세 번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고고싱! 하시죠. 머신센터 1번 BM1530M 투싸 2019년 2019년식 마이셔 RPM이고 이거 풀커버 타입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이제 문형 타입이죠? 네. 1500에 3000짜리 문형 타입. 네, 폭이 네. 통과폭이 1500. 1500. 응, 앞뒤로 이제 X축이 3000. 네. 그래서 금형 가공용이니까 옵션 다 들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두 대가 있는데 2019년 17년 이거 아주 뭐 상태 양호합니다. 연식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액도 아주 이코노믹하네. 이코노믹합니까? 예, 아주 이코노믹이에요. 아주 좋아요. 자, 보면 둘 다 금형 옵션에 좀 재밌는 게 3측 스케일이 다 달려 있네요. 스케일이 달려 있다는 건 네. 정밀 가공했다는 얘기죠. 이게 사이즈가 좀 큰 거네요. 스케일만 다르려도 이거 한 2천만 원 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 달고 가는 게 훨씬 낫죠. 맞아요. 이왕 살 거는 그렇죠. 자, 요거 BM1530 요 사이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어디로? 머신어리로 예,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한 이렇게. 사진과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아, 밑에 있습니까? 네, 광고. 아, 위에 있었는데. 광고 돌아갑니다. 광고. 다음 3번 VM690L 일반적으로 95반이라 그러죠. 95반. 네. 네. VM 시리즈입니다. 네. 그래 2010년. 아, 이거 연식이 아주 좋네 이거. 네. 진짜 12000rpm. 아, 이것도 풀 커버 컨베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L 타입이니까. 네. 이게 한 2, 300mm가 길어요. 일반 타입보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 연식이 아주 좋기 L 타입, 때문에 L타입 2010년식. 아, 금액 지금 진짜 좋네. 자, 그다음에 12000 풀커버 컨베이어. 네, 이거 필요하시면 금액대 굉장히 착하네요. 네. 바로 보이네요. 많이 착해. 자, 그다음에 VM 960 95반이 다 두 개 뜨고 VM 시리즈가 세 대가 있어요. 롱타입까지 해 가지고 16년 두 개. 네. 아, 이게 16년짜리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6000rpm이에요. 아, 6000rpm. 6000rpm이기 때문에 이거 기어박스 타입입니다. 그러네요. 하프커버. 하프커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절삭도 되고, 아, 요거 세트로 썼네요. 보니까. 아, 세트로? 예. 네. 아하. 6000rpm하고 12000rpm 이제 코어 가공할 때, 아하. 이제 보랜드밀 쓰니까. 아, 쓰고, 예. 네. 기종만 똑같지, 이거는 좀. RPM만. 예, 네, RPM만. RPM 다르고 커버 다르고. 그렇죠. 모양새가 겉보기에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모양이 틀리니까. 네, 컨베이어까지 네. 있네요. 네, 2016년 거 두 대. 네. 2010년 거 L타입 하나. 네. 예, 네, 95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6번 가볼까요? 6번 빙스. 9500. 네, 이거 95반. 이것도 95반이네요. 아, 또 이 사이에 또. 뭐 구매하겠다고. 기계 아이고야. 바쁘십니다. 사장님,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기계는 좀 이따 팔아도 되거든. 알겠습니다. 자, 2007년식이고요. 2017년. 아, 2017년. 만 RPM. 네, 만 RPM. 요거는 딱 네. 보니까 부품 가공으로 썼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밍스 타입이 이제 그 타가이드 타입이니까. 타가이드. 예. 이제 뭐 부품 가공, 스틸이나 서스. 이런 거 주로 많이 가공했을 훌륭합니다.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이게 부산이 하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힘이 좋다고 좀 많이들 구매하시려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7번 VM84. 84, 이건 85반. 2016년. 2016년식이네요. 아, 요거가 AICC도 데이터 서버 없으니까 요것도 부품 가공했네. 아하. 예, 그러네요. 같이. 데이터 서버 없으니까 네, 그래서 부품 가공하시는 분들. 95반, 85반, 75반. 네. 이렇게 75반, 75반까지. 아, 75반이 네 대가 있어요. 네. 8번 2019년. 요거. VM 750 2017년 거. 네. 하나. 그 BT50입니다. 이건 BT50. BT50인가요? 네. BT50. 12000rpm이고. 네. 컨베이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750L. 네. 2019년. 네. 이거 하프컵하고 이것도 BT50 8000rpm. 8000rpm. 예. 네. 요거 아주 중절삭 좋은 거죠. 어허. 그다음에 VM 750L 2011년 거 하프카바 이것도 6000rpm 짜리 기어박스 타입 BT50이네요. 네, BT50 다 위에다 BT50이네요. 네, BT50 이거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VM 560 2005년 거 네. 이것도 BT50인데 12000rpm 이건 금형 가공했던 겁니다. 55반 짜리 11번 네, 11번 네, 2005년 이거는 연식 2005년이니까 아, 금액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볼까요? 금액. 요거네. 엄청 오, 야, 이거 전화 주세요. 이 정도면 바로 실죠. 대박이네. 응? 어, 알겠습니다. 헤이든 이 정도면 바로 실죠. 어, 이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네요. 어, 12번. 12번. 어. 밍스 750. 밍스 750. 2007년식 네. 8K. 네. 비치 40. 네. 아, 요것도 부품 가공에 네. 오토 파워 오프 다 있고 에어브로우 있습니다. 아, 밍스 750. 밍스 750. 자, 요거 그다음에,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네. 자, 밍스 6,500. 6호반. 네. 아, 20년, 19년 두 대 있네요. 네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12,000rpm이고. 12,000rpm. 아, 이것도 부품 가공에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네요. BT40. BT40. 네. 요 BT 이게, 보이시죠? BT. 이건 거의 신품이라고 봐도 돼요. 2020년 거 같은 경우는. 사용년수, 사용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14번. 14번 밍스 6,500. 네. 네, 똑같이 19년 거. 네, 2019년식이네요. 네, 2019년식. 12,000rpm이고. 네. 이것도 부품 가공용입니다. 부품 가공. 네. 자, 요거 보시면 밍스 750, 650, 6500, 6500, 6700 쫙 있습니다. 여기 네, 이제 VM 6500 두 대 이거 2018년 거. 2018년 12,000rpm. 요거는 금형 옵션이 있으니 금형집에서 썼던 겁니다. 야, 2010 연식이 좋네. 네, 좋죠, 다 2020년 19, 18 요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거의 신품 수준이니까. 그러네요. 네, 신품 그래, 어, 경제성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죠.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네. 내가 이제 아, 중고로 사야 돼. 그럼 2023년식 그러면 2023년도면 그래도 아, 이 정도 언저리면은 아, 중고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연식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도 그렇죠. 뭐 상중하 우리 상품에 상중하 있으니까 그 이제 연식만 봤을 때 연식으로 봐가지고 그래도. 네. 상당히 상위권 크레스타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3년에서 네. 5년 3년에서 5년 안에 안쪽. 있는 거 네. 그러면 거의 중고에서는 2018년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어, 그 정도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를 사더라도 조금 네. 돈을 더 들여서 좀 그렇죠. 괜찮은 중고를 사는 게 네. 저희는 좀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하죠. 그렇죠. 왜냐면 근데, 예. 괜히 어중간하게 너무 싼 거 사면 잘못 사면 또 이제 수리비가 그러니까요. 또 솔창케 들어가고 그러면 또 이제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파요. 네. 근데 이제 중고를 사도 연식 비례해서 또 가성비가 좋은 게 있어요. 있어요. 발품을 많이 팔면 가공을 아주 뭐 그 경절상만 하거나 음흠. 관리 상태도 아주 잘 돼 있다거나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뭐 연식만 됐지 실제 사용한 건 뭐 짧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밍스 5400 네. 어, 두산 2019년 거 BT40이고 네. 이것도 이거는 뭐 금형 옵션은 없어요. 일반 부품 가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형을 이제 VM 시리즈로 금형을 많이 깎아요. 그렇죠. VM 타입이 있는지 고속가공기는 NX 타입이고 두산으로 얘기하면 화천으로 얘기하면 시리우스 UL 플러스. UL 플러스. 네. 근데 이제 부품 가공용으로 밍스를 많이 쓰는데 이제 좀 이제 중저가니까 그리고 배드 타입이고. 배드 타입. 네. 근데 이제 VM 시리즈는 그보다 한 단계 위에 그레이드가 높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금형집에는 VM 시리즈만 많이 쓰죠. 밍스도 간혹 쓰는 데가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쓰는 분들은 크게 차이점을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구분만 이제 제조할 때 네. 구분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레이드로 따지면 어, 베어링 타입인 에링 가이드 타입이 DNM, 그다음에 밍스, 그다음에 V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VM 시리즈는 금형 가공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 이제 DNM 시리즈는 뭐 경량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나 비철 그다음에 이제 뭐 플라스틱 가공 주로 많이 하고 물론 스틸 가공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절임량을 이제 물론 VM 시리즈나 밍스 시리즈는 좀 작게 가야 되죠. 그 대신 이송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시간을 커버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돼요. 자. 자, 18번 밍스 5400 똑같은 거네요. 19, 18. 연식만 네. 1년씩 틀려요. 똑같은 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VM 5400 두 대 또 있습니다. 네. 같은 연식 2015년 거. 2015년식. 어, 요것도 일반적으로 AIC2가 있네요. 네, AIC2가 이제 신형에는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VM 시리즈 5400 5400이 두 대가 있어요. 2011년 거. 네. 어, 요것도 금형 옵션이 있어요. 요거는 2011년 거는. 그러네요. 네, 그 12,000rpm이고 금형집에서 사용했던 거니까 네. 또 2011년이니까 가성비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보시면 다 2011년, 11년 DNM 650P 네. 2. 2. 이거 650P면 요것이 이제 X축이 네. X축이 좀 길은 거예요. 한 200mm 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한 1,400 정도 나올 겁니다. X축이.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
알미늄이나 비철 가공했다고 보면 되고, 아, 이거 데이터 서버 EICC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목업집에서 쓴 겁니다. 아, 목업. 목업 아시죠? 알죠. 뭘죠? 그 뭐, 목업이? 형상, 그 플라스틱 형상 같은 거, 이 케이스 같은 거 만들고 싶을 때. 개발할 때 시작품, 시제품 만들 때 이제 목업이라고 하는데, 목업을 하죠. 이게 목업을 가공했던 기계 같아요. 왜냐면 DNM 시리즈로 금형 가공 잘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옵션 들어있는 거 보면, 아이고야. 예, 2018년 거 목업집에서 썼던 기계로 생각이 됩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니까 이런 거 단방에 알아채시네요. 아, 눈치가 빨라요. 자, DNM 자, 5700. 아, 5700, 2017년 거. 2017년식이네요. 그 다음에, 12,000 RPM 이고 이거 일반 부품 가공이네요. 부품 가공. 이거 알루미늄 가공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부품 가공하시는 분들은 두 대가 2018년 하나, 17년 하나. 그러네요. 두 대 있어요. 그리고 DNM 400 이 두 대가 있네요. 400이면 이게 이제 2010년 연식이 좀 됐죠. 그러네요. 네, 2010년식. 8000 RPM. 8000 RPM. 주축 관통 있어요? 아, 이건 주축 관통 있는 거 보니까 네. 하여튼 조금 뭐 깊은 홀. 깊은 홀 가공을 좀 한 것 같아요. 아, 깊은 홀. 예. 알겠습니다. T4000L 두산 2007년. 또 이제 태핑기인데 4호기 태핑기인데 맞네. 롱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태핑기가 500이나 520 나오는데, 그렇죠. 요거는 700짜리. 아하. 아, 롱타입. 알겠습니다. 이거 2016년, 17년. 700짜리. 요것도 딱 보니까, 네. 목업 가공입니다. 데이터 서버하고 ARCC가 있어요. RPM이 좀 각각 이렇게 나눠주세요. 네, 요 RPM이 12,000, 24,000 있는데, 24,000짜리는 아마 좀 작은 거, 조밀한 그런, 그니까, 엔드밀이 공구가 좀 작은 거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근데 네. ARCC2가 다 박혀 있네요. 네. 밑에 것까지. 데이터 서버까지. DT400까지 같이 있네. 연식이 네. 그렇게 막, 이렇게 최근 거는 중간. 중간 정도. 그래도 그러니까 아주 풍부하네요. 딱 보니까 이게 세대가 네. 한 집에 쓰던 거야. 아, 알겠습니다. 16, 17. 그래서 목업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29번 NX6502 요 2015년 거 이거는 고속가공기 고속가공기네요. 아, 금형용. 네, 금형용이네요. 네, 지난번에도 이거는, 저희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2만 RPM 2만 RPM 네. 자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네. 바로 옆에 아래 있죠. 네. 바로 옆 아래 옆에 아래 옆에. 여기도 아래 있고요. 옆에.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30분 MB8. MB5. 요거 그저 그 좀 뭐지? 조각기 타입이라고 얘기한 거. 네. 그거예요. 아, 조각기 타입. 네, 네, 네. MB5. 요새는 생산이 안 되죠. 아하. 2000년식. 네, 2000년식. 그러면은 이걸로 조각하시려는 분들은 필요할 수 있겠네요. 조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업 가공도 하고 했죠. 아, 목업 가공. 네. 알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고. ACV400 시리즈 쭉쭉 있습니다. 1. 요거 2, 예, 요것도 연식이 예, 네. ACV니까 이제 쭉 그 있습니다. 두산 거 2005년부터 네. 아, 99년짜리 됐네. 이거 나이가 헤이든하고 비슷한데. 저보다 어린데요. 얘 군대를 갔다 왔네. 나이가. 알겠습니다. 딱 군대 갔다 왔네. 자, 여기까지. 자, 보면은 지금 환학 시리즈고요. 근데 이제 2003년 거가 네. 주축 관통. 비전이네, 비전. 예. 비전 시리즈고 비전 알죠? 알죠. 비전. 부산에서 만든 비전 380. 비전이 뭐 인간의 뭐 향후 앞날 비전이 있다 그게 아니고. 그렇죠. 두산에서 만든 비전을 컨트롤러. 바라보고 만든 비전의 비전을 두산의 비전이었는데 이름이 진짜 환학 컨트롤러보다 비전이 더 멋있지 않아요? 예, 비전 네이온 어떤지 아니 근데 비전을 써본 사람은 또 뭐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비전이 좋은 게 네. 실제 쓸 때 사용자가 편리해야 돼요. 간단하고 사용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학과 같은 경우는 여러 기종을 많이 쓸 수 있게 기능을 많이 들어갔다면 그렇죠. 비전 같은 경우는 좀 어려 좁혀가지고 스펙트럼 단순하게 좁혀가지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작업자들이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35번 네, DT360D. 야, 이건 투팔레트입니다. 투팔레트. 아, 그래서 더블. D가 붙은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태핑기인데 팔레트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 네. 그거 잠깐만요. 있습니까?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슨 색이냐면 보라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맥이야 스맥. 스맥입니다. 스맥. 스맥 회사 색깔이 보라색인가요? 아니요 보라색은 아닌데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2015년식이고요. 여기 ACV 스맥 16, 15, 850, 850. 80 두 가지 이제 거의 850이네. 자 850은 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금형 가공도 네. 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러네요. 현실이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ACV 80은 풀커버에 풀커버 제로아이 아 파나 제로아이라고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네요. 부품 가공용이죠.
둘 다 쟤는 부품 가공, 얘는 16년 거는 금형도 가공할 수 있는. 금형 가공할 수 있는 거. 네. 스맥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네. 자, LCV 550B, 예. 그 다음에 LCV 500L, 예. 요거는 500XLB, 오우야. 500XLB는 알죠? 예. 3m짜리. 긴 거요. 예. 긴 거, X축이 긴 거요. 예, 3m인데, BT40짜리에요, 이거는. 아, BT40이라고. 예. 40XLB는 예. BT30이고, 예, 50XL은 BT40. 일반적으로 이제 X축을 좀 이렇게 길게 쓰는 데는 BT40을 쓰나요? 50을 쓰나요? 아, 그게 이제 가공물을 가공물에 따라서 예, 알루미늄 가공물 알루미늄 주로 하면 BT30이 그럼, 낫고 예, 예. 스틸도 같이 하겠다면 BT40이 낫죠. 알겠습니다. 예. 아,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전락 주시면 다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화천이니까 화천이네. 또 이렇게 색깔 도 바꿔줘야겠네. 이야, 아이고 서비스 진짜 파란색으로 바꿔줘. 섬세하네, 섬세해. 자, 화천입니다, 화천. 이야, 화천 시리우스. 네, 시리우스. 2012년식, 16년식, 17년식, 17년 그냥 7년. 아, 7년이네요. 아, 7년. 아우 야, 7년 살아 있었네. 10호기. 1050. 네, 1050. 네. 그다음에 850, 850, 650, 650. 오. 야, 요거 금형 경기 좋을 때는 최고의 트리오네, 트리오. 아, 금형 경기. 850, 10호반이 어. 중대형 금형 하는데 최고였었어요. 아, 딱 이렇게 예. 이건 없어서 못 팔았던 기계들이야. 아, 금형. 근데 지금이 이제 좀 안타깝지만 네. 금형 경기가 워낙 좀 안 네. 좋아가지고 네. 이 장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실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이 연식도 딱 좋네. 그러네요. 2012, 16, 17. 17, 17이니까 가격도 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보시면 이런 거 필요하신 네. 분들은 바로 그냥 세트로 떠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경쟁력 있는 회사라서 금형실이 필요해. 어, 요거 딱 떠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아주 좋아요. 자 A600, A600 하천. 이거 하천. 2012년 호리젠탈 로우기. 오, 호리젠탈. 호리젠탈 알죠? 그러네요. 호리젠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공하는 거. 이렇게 직각이 아니라 수평으로. 네. 수평으로. 엔드밀이 옆으로 들어가죠. 아하. 나름대로 장점이 또 많이 오, 근데 있죠. 근데 RPM도 높아. 16,000. 오, HSK 63. 아, HSK는 네. BT 타임이 아니라 HSK비네.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짧고 테이퍼 각도가 좀 더 완만하고. 맞아요. 이게 파지력이 BT보다 좀 높고 그래서 네, 정밀도도 고 RPM이 나오는 거구나. 맞아요. 16,000 RPM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리우스 UL 플러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고속 가공기 2만 RPM짜리 아까 NX 있었죠 두산에 네. 그거 비슷한 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형 옵션 다 있습니다. 2012년 거. 2012년식. 네. 자 그 다음에 UH 500. 이건 BT 40, 2만 RPM. 2만 RPM이요. 하이데나인이네. 하이데나인이네. 이거 고속가공기네. 야, 2015년. 연식 아주 좋네요.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 고속가공기. 이런 거 네, 한번. UH 타이. 보러 올게요. 라고 하면 매일 하루? 금요일 날 저희가 만나니까. 네, 금요일 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연락 주시고, 저희들이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드리고. 드리고. 예. 점심도 드리고. 점심도 드리고. 아. 베스타 1050. 아, 베스타 1050. B 4대. 아, 이 B가. B가 박스웨이 타입인가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1050이 부품 가공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예, 기어 타입이니까, 네. 기어 박스 타입이니까. 그러네요. 아주 좋네. 자, 2019년식이면 뭐, 연식도 아, 굉장히 짧네요. 4대나 있네. 야, 기어 타입. BT50에 6000RPM. 와, 요거 4대나 있습니다. 서스 가공이나 스틸 가공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아주 좋네요. 이거 시리즈로 딱 되네. 대박이네. 이걸로 가공하시면은 좋습니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자, 베스타 1300B 화천이고요. 2014년식. 그다음 BT40 만 RPM이네. 만 RPM짜리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네. 그다음 시리우스 UL. UL 플러스 2. UL이 쫙 있네요. 쫙쫙. 2004년, 5년, 6년 이렇게 세대 있어요. 이건 네. 아주 저렴하게. 그러네요. 이렇게. 뭐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형에 네. 그 당시에 나왔던 고속가공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형이 저희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와야 거면. 되고 또 돌아오고 금형아 돌아와 얘기 저는 그러니까. 러시아도 내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진짜 작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러시아 왜 러시아 전쟁이 내가 볼 때 올해 올해 말이나 올 겨울 그러니까 올해 말 겨울 우리나라로 왔을 겨울에 끝납니다. 쫑 납니까? 네. 네. 생각을 나누는 채널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그렇죠. 달아주세요. 아, 위아. 자, 현대 위아. 6호반. 네, 6호반. 6호반. 2004년식. 5호기. 네. 또, 5호반. 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04년 KF 5600 VR 2007년 2017년 2018년 4년 부품가공. 자, 지금 다 환학 시리즈고요. 어, 이거는 좀 특이하게 바이스가 4개 달려 있다고. 아, 이건 팬서비스네. 그다음에 추측관통 있는 것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2008년 건 추측관통. 네. 있습니다. 그리고 12000RPM 시리즈네요, 네. 여기는. 이게 이제 그 2016년, 아니 17년, 18년 거는 12000이고, 나머지는 아마 저 8000 정도 될 거예요. KF5600 필요하신 분들. 5호반. 5호반. 네. 요거 2018년도 모델은 정말 살만한 거니까. 좋아요. 관심 가져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VX380T. 자, 위아 2004년식. 태핑기 환학 타입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지금 조각기가 좀 나왔습니다. 조각기 국산. HVM 1200 조각기 국산 거래요. 아, 국산 거. 요거, 네. 목업했던 그런 조각기 같습니다. 자, 환학이네요. 그리고 네, 환학. 재밌는 게 환학 네. 조각기면 뭐 그래도 갖고 가서 막 쓸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자, A, 어, 이거 환학 로버드릴이네. 드디어 나왔네. 아, 어, 알파 T21 LIA. LIA. 환학 네. 2015년식이고요. 네. 어, 10000RPM짜리고 21툴. 그 다음에 하이컬럼이네요. 200mm 하이컬럼 올렸다고. 네. 왜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그 작업을 하거나 인덱스를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덱스. 네. 카포. 이건 카포. 이제 문형. 카포. 문형. 카포.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카포. 것 같은데. 카포. 문형. 뭐 27호기, 22호기, 16호기, 10호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대 있어요. 6대. 그렇죠? 아, 그렇죠. 2016년, 14년 그렇죠. 이렇게 되네 전부 다. 2013년 전부 다. 오, 괜찮네. 금액 옵션 다 들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네, 카포 장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네. 하드포트. 하드포트도 대만째. 어, 네. 대만 하드포트 세대가 있어요. 어, 지금 세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17, 07, 08. 네. 그리고 다 15호기네요. X축 네. 3m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산코. 이게 일제 같은데. 네. 2007년. 아, 호리젠탈이네. 아, 호리젠탈인데. 원 테이블 호리젠탈이네요. 아, 테이블이 하나래. 아, 이해했어요. 원래 호리젠탈은 두 개잖아요. 돌아가니까.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놨는데.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HX500A 기타무라 2001년. 예. 그대로 있습니다. 자, CNC 선반. 자, 제가 분위기 전환해야 되죠. 네. 자, 잠깐만요. 이거를 녹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반 범위 이게 퓨마 VAW 600 네. 2009년식 주산입니다. 네. 수직. 아이, 자, 수직형 휠 가공기. 휠 가공기. 알겠습니다. 휠 가. GT 310 주산 2016년 12인치. 3.100. 알겠습니다. 12인치네요. 아, 연식 12인치. 좋아요. 어, 그래도 2016년 좋습니다. 네. 푸마 310 두산 2008년 12인치. 네. 아, 이건 가성비 좋겠네. 비전입니다. 오, 이것도 괜찮네. 네. 비전, 비전 380. 네. 자, 여기 보시면 두산의 CT 300. GT 2600까지 노란색으로 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노란색 신규. 들어온 지 얼마 이제 신상이다. 신상이다. 아, 따끈따끈. 자, 2006년, 2003년, 2018년 돼 있습니다. 18년식이 좀 좋아 보이네요. 10인치. 네. 오우, 야, 지금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세요. 트런 80N 마작이네요. 2007년식 24인치네. 이거 엄청 큰 거네요. 24인치면. 맞았고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이것도 신상입니다. 네, 새로 들어왔어요. 노란색 들 보이시죠? 자,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관심 주세요. 연락 주세요. L200 210 LA. 네. 위아 거네. 위아 거. 2015년. 그다음에 틀 세트 있고 치마패 있고. 치마패. LA가 뭔지 모르겠네요. LA가 롱 타입일 거예요. 롱 타입. 선반. 네. 롱 타입. 알겠습니다. 롱 타입. 자, 위아고요. 연식이 좋네. 2015년. 15, 17. 네. 다 여기 다 연식 네. 19 여기까지 다. 저것도 여기. 14번은 네. 2SP니까 스핀들 두 개짜리 양. 아, 2스핀들. 알겠습니다. 네 대나 있습니다. 네 대나. 현대 위아고 2017. 17년식 똑같은 연식이네요. 한꺼번에 아마 컨트롤러는 전부 다 환학 겁니다. 다 환학 거. 네, 뭐 하이텍 200A 화천 거네요. 하이텍 8인치네. 2018년. 네. 이것도 심압대 툴세트 다 새로 들어왔으니까요. 관심 네. 주세요. 그 다음에 메가 72 곱하기 3000. 아, 이거는 지멘스가 달려있네. 그러네요. 지멘스가 달려있네요. 네. 자, 요거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이테크 또 나왔네. 10인치. 선반. 화천권 선반. 자, 그러면 10인치.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여기까지는 DL6T 뭐 DMC 여기까지는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멍텅구리 밀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또 나왔네요. 멍텅구리. 아, 멍텅구리가 네.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보시면 네. 어, 남선이에요. 남선. 스크롤이 안 내려갑니다 지금. 네, 스크롤이. 그 이상. 네, 자 멍텅구리 두 대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녹색은 팔렸다는 거죠? 네. 네. 예, 지금 보면 밑에 있는 위아 나간 거기 때문에. 어, 위아 팔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퓨마 두산 2018. 요봐. 연식 나가는 거 2015년식, 15년식, 15, 18년식 팔렸습니다. 역시 네. 쭉 어, 색깔별로 하니까 좋네요. 네. 다 구분이 됐는데. 아. 자, 기계를 아 이거 뭐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기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몰라. 할 때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돈 안 받고 그냥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해드리고. 네. 야, 컨설팅은. 찾아오셔서 차 한잔 하면서 재질이 또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아 그럼 그런 것도 보내주시면 맞아요. 저희들이 대략 아 요런 건 요런 거니까 요런 장비를 쓰시면 됩니다. 네, 머신러닝을 좀 잘하는 게 해드리겠습니다. 중고 장비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솔루션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참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많은 영상 보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